자, 이거는, 아이고, 사라졌네. 그 펼쳐놨네. 유형 27이지. 아, 여긴가 보다. 유형 26번은 이제 대칭 차집합이 여집합 라인이고, 여기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몇 가지 사실이 있대. 대칭 차집합이 여집합이라는 것의 뜻은, 원래 대칭 차집합이라는 것은 둘을 어째 합쳤다가 둘을 빼지, 겹치는 부분은 그것을 다시 제외한 나머지지. 그러면 이것도 생각하기 어려운 건 아니지. 일단은 둘을 합쳤다가 둘이 겹치는 부분을 빼면 A 빼기 A가 돼. 그러면 공집합인데 그것은 차집합이잖아. 따라서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집합 U가 된다라는 뜻이겠지. 동일한 방식으로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면 돼. 여기도 A랑 U를 합쳐서 A랑 U의 겹치는 부분을 뺀다의 접근을 하면 돼. 근데 요거는 U잖아. U 빼기 A인데 그것의 여집합이래. U 빼기 A 자체가 A의 여집합이고, 맞지? 그것의 여집합이니까 A가 되는 거야, 다시. 이런 식의 접근. 그리고 이 친구. 집합이 중복될 때는 중복되지 않는 것이 된다. 뭐 그런 뜻이 있는데, 생각보단 잘 활용되지가 않으니까 이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이게 A 연산 B잖아. 그것을 다시 A랑 그 짓을 하면, A랑 겹치는 부분은 A랑 일단 합쳐야지. 그리고 겹치는 부분을 빼다 보면 어디가 색칠이 되냐면, 여기가 겹치잖아. 여기가. 그러면 어디가 이제 색칠이 돼? 딱 요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여기가 되지, 여기. 근데 그것에 다시 여집합의 개념이기 때문에 노랗게 색칠되지 않은 부분인 B가 된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뭐 꼭 외워야 될 필요성을 선생님도 못 느껴. 자, 이제 문제를 해석을 해보자. 먼저 이것도 이게 진짜 뭔 뜻인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항상 집합이 나오면 그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 교집합이랑 합집합을, 또 합집합을 제외한 나머지니까 여기가 색칠이 되죠. 그 합집합을, 아이고 여집합을 못 봤구나 선생님이. 다시 할게. A랑 B가 있는데 A랑 B의 교집합하고 그 다음에 합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면 여기가 색칠이 되지. 그것을 합칠했으니까 딱 대칭 차집합만 제외한 대칭 차집합이 여집합이라는 느낌이 오지.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 대칭 차집합 계산은 항상 둘을 합치고 둘을 겹치는 부분을 뺀 건데 그것의 차집합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럼 U 빼기 A의 여집합인데 이게 A 여집합의 여집합이 되잖아. 그러면 A가 돼야 되지. 근데 U라고 나와 있으니까 벌써 정답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나머지도 같은 방식으로 해보면 되는데, 누구를 하나 해볼까? 4번을 하나 해볼까? 4번은 이거는 이제 모양을 알잖아. 얘는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지.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여기랑 오히려 여기가 색칠이 돼 있어. 그럼 이제 우변만 해볼게. 우변 항상 둘을 일단 합치고 둘의 겹치는 부분을 뺀 것의 여집합이랬어. 그러면 여기가 교집합의
이어집합이 되지, 다시. 그러면, 드 모르간을 써보자. 여기는 A 교집합 B, C가 되고, 교집합. 얘는 A 합집합 B, 아니다. 여기는 C가 붙어 있고, C가 드 모르간이 적용이 돼야겠네.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그냥. 그것에 다시 여집합이. 그런데 여기가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A 합집합 B 빼기 A 교집합 B지. 그것의 뭐야? 여집합이니까 D층 차집합이 여집합이 맞다라는 거야, 이쪽도. 그러니까 4번도 같은 그림이 그려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134번 해보자. 134번도 이것도 이제 대칭 차집합이 여집합인지 확인을 빠르게 해보면 돼. 이쪽은 합집합을 제외한 나머지니까 여기가 색칠이 되지. 그 다음 얘는 교집합이니까 여기를 합쳤더니 대칭 차집합만 제외하고 색칠이 되어 있는 대칭 차집합이 여집합이 맞지. 자, 그러면 먼저 이거부터 해보자. 아, 대칭 차집합이 여집합도 교환법칙은 성립을 하니까 이건 맞다고 볼 수 있고, 니은을 빨리 하면 되겠지. 둘을 합쳤다가 둘의 교집합을 뺀 것을 여집합이라고. 그러면 얘는 A 빼기 A의 여집합이니까 공집합이 여집합이라 전체집합 U가 되잖아. 여기 니은도 맞지. 그러면 두 개씩 계산하면 계속 U가 되네. 그러면 이것도 해볼까. U, U, U와 U를 합쳐서 U와 U의 겹치는 부분을 뺀 것을 여집합이라고. 대칭 차집합이 여집합. 그러면 괄호 안은 U 빼기 U의 여집합이라 공집합의 여집합이니까 U가 되지. 자, 그러면 두 개씩은 무조건 니은에 의해 U가 된다고 보면 계속 U가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한동안. 그리고 A가 하나 남아있을 건데 얘는 A가 홀수계니까 요거는 또 U잖아, U. 계산을 해보면. 그럼 결국 U, A잖아, 지금. 그럼 U 연산 A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계산하면 되지. 이거 외웠으면 바로 A라는 걸 알지만 U 연산 A는 U와 A를 합쳐서 U와 A의 교집합을 뺀 것의 여집합이다. 그럼 다시 이쪽은 U 빼기 A의 여집합이고 얘가 U 빼기 A는 AC잖아. 그것의 여집합이니까 A가 돼야 되는 거지. 맞다라는 거야. 이것도 맞아.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135번 이것도 대칭 차집합이 여집합이 맞는지 빠르게 확인만 하면 돼. A랑 B를 그려놓고 순수한 A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어딘지 알겠지. 순수한 A를 제외한 나머지 맞지? 그 다음에 이쪽은 순수한 B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이렇게 색칠이 되겠지. 그것이 겹치는 부분이므로 여기 겹치는 부분을 색칠해 보면 이렇게 되겠네.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잖아. 확실히 이 문제는 대칭 차집합이 여집합이 맞지. 자, 이제 그걸 인지하고 이 연산기호는 대칭 차집합이 여집합을 뜻한다고. 자, 그래서 기역부터 해보자. 기역은 A 연산 A인데 대칭 차집합이 여집합은 A랑 A를 합치고 A랑 A의 교집합을 뺀 것의 여집합이라고. 그럼 이건 A 빼기 A니까 공집합의 여집합이니까 U가 되겠지. 그 다음 니은은 위에서 했으니까 이건 넘어갈게. 자, 디귿이 문제인데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은 원래 만약에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거를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라고 생각이 좀 어렵긴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 여기에 CC를 붙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같아야겠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는 그냥 뭐야? 우리가 알던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여기는 그냥 대칭 차집합이지. 이거. 그 다음에 여기는 A15. 알다시피 대칭 차집합의 모양은 요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이게 이거래. A를 제외한 나머지 A를 제외한 나머지래. 이 모양이. 근데 A를 제외한 나머지가 이렇게 색칠이 되려면 이 A 부분이 여기는 없어야 되잖아. 왜냐하면 A를 제외한 나머지라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A는 실질적으로는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 요게 A라는 소리죠. 요게 A가 돼야 A를 제외한 나머지가 여기야 되는 거지. 즉 B가 알고 보면 전체 집합이다 라는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문제가 말이 되거든. B가 이런 형태로 U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A를 제외한 나머지가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말이 되거든. 실제로 A랑 B를 합쳤다가 A랑 B의 교집합을 빼면 그 그림 자체도 어떻게 그려져 얘는? 이게 지금 B잖아. 그리고 이게 A거든. B 빼기 A인 여기가 정확히 그려지거든. 이 모양이. 예? 그래서 결국은 이 AC에서 A를 제외한 나머지가 이 둘이 색칠이 될 수가 없잖아. A를 제외해야 되니까. 그럼 이 부분은 없어야 되고 이게 여기 안으로 들어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주면서 B가 전체 집합이다라는 추측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야. 상당히 까다롭지, 디귿은. 디귿 같은 보기는 좀 잘 체크해서 다시 복습을 하는 게 아마 스스로에게 도움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이 어떤 유형인지 한번 확인할게요. 잠깐만. 27번. 오히려 대면 수업을 안 하니까 선생님이 더 바빠져가지고 좀 늦어져서 미안하다. 자, 이거는 알다시피 드 모르간을 쓰면 A 교집합 B C잖아. 그러면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알고 보면 A 합 B 빼기 A 교 B가 되지. 그게 3571. 대칭 차집합이 357이 있는데 집합을 그려봐야지. 여기랑 여기에 색칠될 수 있는 수가 357이래. 그런데 이제 문제를 보면 3하고 5는 A꺼거든. 색칠이 되더라도 이 3하고 5는 여기 적혀야 되고, 그치? 7은 A 안 보이니까 이 7은 여기에 적혀야 된다는 소리지. 그 다음에 이제 다 적을 건 적었잖아. 1, 2, 4는 어디 적혀있냐 생각하면 여기 적혀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결국 집합 B는 원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얘들을 더하라니까 더해주면 되지. 14라는 정답이 이렇게 완성이 돼. 쉽지? 자, 그 다음에 137번 가보자. 자, 전체 집합은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한 이것도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차집합으로 보고, 이것도 대칭 차집합이지. 그럼 또 아까처럼 그림을 그릴까?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 색칠돼야 될 수들은 여기 적혀있는 2, 3, 4, 6이지. 2, 3, 4, 8. 그러면 2랑 8은 A에 있네. A에 없는 이 3, 4는 당연히 여기에 적어놓고, 마지막으로 여기 안 적어있는 4, 6은 당연히 A꺼긴 하니까 여기에 적어야 된다는 소리야. 자, 그래서 집합 비유 원소의 합은 4는 4도 여기 있었구나. 4도 sorry 미안. 그러니까 2, 4, 8이 있었네 애초에 A에. 여기에 2, 4, 8을 쓰면서 시작하고 대칭 차집합이 안 적혀있는 3만 이쪽으로 가야겠네. 그 다음에 A에 적혀있을 6은 여기 써줘야 되고. 그런 말이 되네. 그래서 이거 3, 9, 3, 6이 보이니까 정답은 2번이지. 꼼꼼히 보면서 해봐. 자, 이것도 전형적인 대칭 차집합으로 주어진 거고 또 똑같아 방식은. A B 해놓고. 자, 대칭 차집합은 여기에 색칠을 해야 될 값들인데 그게 이거래.
이번에는 B에 있는 걸 줬어. 그럼 겹치는 거 찾아볼까? 3 겹치고 6. 결국 3, 6, 9는 이제 여기 써줘야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됐지? 3, 6. 그럼 나머지는 이것도 여전히 대칭 차집합에 적혀야 되니까 1, 2, 5는 여기에 써줘야지. 그 다음에 B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안 적혀있는 원소 4, 7, 8은 여기 적히면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이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5 하면 8 되고 4 더하기 7 더하기 8 하면 19가 되네. 다시 더해주니까 정답 5번이 되는 거지. 이런 유형들이야. 그 다음에 다시 139번. 자, 이번에도 교집합의 여집합이 차집합이니까 대칭 차집합을 P라고 했네. 그치? 그런데 이제 대칭 차집합은 생각보다 구하기가 쉬우니까 일단은 얘 둘을 합쳐서 1, 2, 3, 4, 5, 9 둘의 교집합은 2, 3이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집합 P는 1, 4, 5가 되겠지. 결국 1, 4, 5는 X의 부분 집합이고 U가 이제 여기 1, 2, 3, 4, 5, 6, 7. 너무 쉽지 이제. 그러니까 1, 4, 5는 반드시 포함하는 X가 얘의 부분 집합이 되려면 1, 4, 5는 반드시 포함하니까 얘를 넣을지 말지 고민해주면 2에 4승계 16개를 만들 수 있다고 했지. 자, 140번이야 이번에도 교집합이 1, 4일 때. 근데 교집합이 1, 4란 말은 여기에 뭐가 없어. 4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교집합은 둘에게 다 있는 원소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가 돼버리네. 집합 A를 다시 써보면 1, 2, 4가 돼. 그리고 집합 B는 A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얘는 1이 되고 마이너스 2니까 4, 마이너스 2니까 5, 6 이런 식으로 적히네. 그럼 둘을 합쳐보면 1, 2, 4, 5, 6이고 둘의 교집합은 1하고 4가 눈에 띄지. 그걸 제외하면 다시 1, 4만 사라지니까 2, 5, 6이 되지. 이 모든 원소의 합은 13이 되겠지. 자, 다음 141번이요. 이번에도 대칭 차집합에 마이너스 2라고 2가 있는데, 3은 중복이 되나 보네.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이나 2가 얘나 얘, 혹은 얘나 얘가 돼야겠네. 이 셋 중에 하나가 돼야겠네. 어쨌든 이 대칭 차집합이라는 것은 순수한 A에 있거나 순수한 B에 있는 원소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이제 가정을 줘보는 거야. 이건 어쩔 수 없이. 먼저 누구를 줘볼까? 이거는 빨리 찍어서 정확히 맞추는 게 중요한데 그냥 천천히 해보자. 이게 뭐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보자. 해봐. 그러면 X는 현재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집합 A를 다시 써보는 거야. 이렇게 3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1, 4. 집합 B는 마이너스 2라고 해보면 3, 4, 2가 되지. 그러면 3, 4가 중복이 되니까 여기에 3, 4가 적히고 마이너스 2라고 2는 따로따로 여기 써지면 되는 거지. 근데 문제의 조건을 충당시키거든. 운 좋게 맞아버린 거야.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야 그냥. 자, 그 다음에 142번도 대칭 차집합이야. 이거는 누누이 말했다시피 A에 있는 원소거나 B에 있는 원소야. 순수하게 그랬을 때 일단은 요거 쉬운 것부터 주자. A-1이 만약에 0이라고 해보면 A는 1이 되고 집합 A는 3, 0, 마, 1 이렇게 적히네. 집합 B는 A가 0이라면 2, 3, 2가 돼. 그러면 대칭 차집합은 2를 합치면 3, 0, 마, 1, 2, 마, 2가 있고 겹치는 부분은 3밖에 없거든. 빼봤자 이 조건이 안 맞아. 그러니까 A-1은 0이 아닌 거지.
그럼 이번에는 a-1이 다시 여기에는 1이라고 해보는 거야. 요거 요거. 그러면 a는 2가 되고, a가 2일 때 집합 a부터 다시 써보는 거지. 집합 a는 a에다 2를 넣으면서 쓸게. 요거 3, 1, 2. 집합 b는 2, 3, 0이 되네. 그러면 둘의 합집합은 1, 0, 1, 2, 3이고, 둘의 교집합은 2랑 3이 겹치지. 빼주면 0하고 1이 남아. 됐어. 맞잖아. 따라서 A 값은 얼마였어? 분명히 2였고. B는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이니까 요거 더해주면 되지. 5죠. 아, 집합 A구나. 어쩐지 답이 없더라. 요거 6, 6.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지. 일단 이두 개의 유형을 먼저 올려놓도록 할게.